상승.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이하나 씨 말씀 빠르고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와 배우들의 여련이 돋보이는 KBS 수목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그 촬영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문난 빵집이 있는 이곳 충북 청주. 화제의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기관원들에게 끌려가는 첫사랑 유경을 지키기 위해 탁구는 오늘도 이렇게 맞고 또 맞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항상 탁구는 이렇습니다. 네, 제빵왕 김탁구의 주인공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빵왕 김탁구의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쵸. 두 분이 실제로 근데 라이벌로 나오시잖아요. 네. 드라마에서는. 뭐야?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척 엉기지 마. 드라마 속 운명의 라이벌 윤시윤, 주원 씨.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실제로는 사이가 어떠신지. 너무 좋은 동생이고 너무 친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친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형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윤시 씨가 보기엔 어떤 것 같아요? 실제로? 어색한데요? 그럼. 아니 어떠세요? 지금 인기가 짱이에요. 촬영이 바삐바삐 가고 있어서 네. 예.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시청률 고공행진 제빵왕 김탁구의 인기 요인은 뭘까요? 당신 정말 두 집 살림이라도 할 생각이에요? 먼저 연기파 꽃중년이 떴습니다. 중견 배우 3인방의 명품 연기. 극 중에선 앙숙인 정광렬, 전인아 씨. 그런데 실제로는 이래요. 근데 이 참 내 이. 그런데 이때 어깨 손 내리세요. 어깨 손 내리시라고. 전인아 씨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정성모 씨 드라마 속 회장님인 정강렬 씨에게 살짝 맺힌 게 있는 듯하죠. 여자 이변신은 무죄. 카리스마 넘치는 한국판 딸로 완벽 변신한 전인아 씨. 그녀의 표독스러운 악녀 연기와 기품 있는 복고풍 패션 역시 이 드라마의 인기 요인인데요. 이렇게 열연을 펼치던 전인아 씨 결국 목이 아파요. 자, 기억나시나요? 화제의 이 장면. 정갈영 씨의 진지한 제빵 댄스에 시청자들도 빵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 뭐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그 무슨 빵 댄스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대본에도 나왔듯이 그렇게 빵에 대한 어떤 그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하나의 동작인데 예, 그렇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예, 좀 예, 재밌었었습니다. 예. 도대체 빵은 언제 만드는지 탁구역의 윤시윤 씨. 아침엔 맞고 오후엔 삐 쫄딱 맞고 제빵왕이 아니라 고생왕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힘드시죠? 아니요, 재밌어요. 겨울이었으면 벌써 추워 막 이러고 지금은 시원해요. 네. 우리 엄마 사랑했잖아. 12년간 찾아 헤매던 엄마의 죽음에 오열하는 탁구역 윤시윤 씨의 열연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절절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오매불망 탁구의 첫사랑 유경 역의 유진 씨는 청순과 표독의 극과 극 두 얼굴을 아주 잘 표현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서 죽여줄 수 있어? 유심히 봤어요. 쓸만한가 안 쓸만한가. 만하더라고. 응? 감사합니다, 선생님. 몇 살? 서른입니다. 내 아들이 서른 하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유진 씨가 유시윤 씨에게 아주 지도를 잘해주시는데요. 드디어 탁구와 유경의 가슴 떨리는 첫 키스. 마중역의 주원 씨, 뭘 그렇게 보시나요? 콧소리가 나자마자 부끄러워하는 유진 씨. 내가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는. 자, 두 사람의 아름다운 키스신 잠시 감상해 볼까요? 이 드라마의 또 다른 1등 공신, 바로 팔봉 제빵 식구들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요새 뭐 촬영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아, 예, 저 이 더운 날씨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각고의 노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저기 장원 선생님이 만드신 빵이
예, 제일 맛있지 않나. 잘했죠 선생님. 예. 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가족 CF, 빵 CF. 이제 제빵왕을 향한 탁구의 본격 도전이 시작됩니다. 패를 거듭할수록 더욱 기대되는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제빵왕 김탁구 많은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십시오. 제빵왕 김탁구, 허이! 네, 기대하겠습니다.